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일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근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의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8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계속해서 대변곡 구간, 네, 대공항 예고 등등등 네, 상당히 지금 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다 알고 계시죠. 어, 증시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어, 골고루,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까지 다 골고루 보시고 환율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천천후 어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월요일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영상 특히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예, 음. 이제 실적 시즌이 와갔고요. 그걸 잘좀 보셔야 되는데 요즘 그 실적 시즌이 문제가 뭐냐면 어,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굿시에요 예, 그런데 예, 전망이 빠듭니다. 예, 그래서 다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요 M7 메가네트 7이 반등을 줄수 있을까? 제가 볼땐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유동성에 대한 어, 이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잘 판단하시고요. 음.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laughs> 자 그리고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우크라 뭐 재건 지원 아, 네. 잘보셔요 음, 어떻게 끝날지 그 다음에 어닝 시즌 이게 이제 아마 증시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것 같고요 네 일분기 이익 삼수 이제 벌써 약을 치죠 연기를 살살 피옵니다 그렇지만 네. 전망을 보자. 전망.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몇 개, 반도체 회사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나 폭락을 했어요. 네, 실적은 좋았지만 폭락을 했다. 음. 자, 그 다음에, 음, 별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일단 이더리움입니다. 네, 코인 중에 이제 2등, 이등이등 코인이죠. 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 이게 유동성 확대될 때 이렇게 있고요. 네, 축소가 됐고, 다시 일부 확대가 되면서, 지금 고점 대비 30%가 빠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파동상으로, 자, A파, B파, 킬러, C거든요. 그 다음에 지표도 그렇고요.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룰을 깼고, 네,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실래요? 이게 이제, LQD. 예, 정 어, 회사채 등급이죠 예, 최고 등급의 회사채들이 똑같이 유동성 확대할 때와 축소할 때고 일부 하다가 폭락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자 v n q 이거 부동산이거든요 똑같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확대 폭락 그다음에 여기 v t 예 유동성 확대 축소 일부 확대 예, 폭락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자 코인 네. 그 다음에 주식, 예. 네, 그 다음에 부동, 어,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네. 똑같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지금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이 다 박살나는 상황이다. 네.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 이유를 들어서 뭐, 반등이네. 반등이네. 이제 올라갈 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표만 믿는, 믿는 겁니다. 예, 다른 뭐, 아무리 미사 요구,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예, 고점 대비 30% 빠졌고요. 20%를 적용이 되고, 지표도 빠지고 있고요. 네, 다안 좋습니다. 근데도 좋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순전히 사기꾼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주식을 보시면, 네, 이번 달부터 엄청나게 빠졌죠. 예, VT, 뱅가드 토탈 월드 스톡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하락 반등 이게 A파 B파 A파 B파 이제 킬러 C가 작동 중이고요. 엄마 무시한 다이버전스 고점 대비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지금 분산이 폭락이 시작이 됐고요. 주식 중에서 운송, 운송입니다. 운송이 안 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꽝이란 얘기죠. rsi 를잘 보시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때 모습과 똑같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 ups 라는 회사 아시죠 월드 글로벌 운송회사 입니다 근데 이 운송회사의 주가가 몇 퍼센트 빠졌어요 40% 빠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 경제위기 혹은 좀더 확대하면 대공황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rsi 40일이죠 예, 얘는 풍덩 빠졌다가 30에 2008년 서프라인과 똑같은 상태로 갈 것이다. 네,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보는 게 주식 중에서 배터리. 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영원한 나의 배터리.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이거 보이시나요? 몇 퍼센트 빠졌어요? 예, 네, 60%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그 다음에 킬러 C 작동 중이죠. 킬러 C가 작동 중이면 이 정도로 내려와요. A파, B파, 고대로 그러는 겁니다. A파, B파, 킬러 C. 그래서 지금 35, 얘도 여기 풍덩,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고요 일부 주식만 어떻게 됐다? 예, 요렇게 고점 부분에 있는 거예요. 대형주들만.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럼 주식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네요. 코인도 붕괴가 되고 있고요. 음, 이런 상황도.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에코 프로죠. 보실래요? 70% 빠졌습니다. 이게 가는 주식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 현혹시키는 몇몇 종목 때문에 예, 정확한 시황 판단이 안 되면 골로 갈 수가 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부동산 중에서 우드, 나무, 그래서 하락, 반등, 폭락 시작했죠. 킬러 시 작동 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 다 빠그러지고 있는데 예, 샀어요. 갈 거예요. 이런 개소리들은 믿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VNQ 이게 뭐죠? 예,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그 ETF입니다. 자, 서프라임 보이시죠? 지금 똑같죠?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A파, B파, 자, 킬러 C, 작동 중이고요. 고점 대비 40% 빠졌습니다. 예. 네. 결국엔 부동산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RSI, 풍덩, 예. 네, 풍덩만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풍덩입니다. 풍덩만 보시면 다 빠그러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망하고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국가 간의 문제예요. 국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 대공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특히 무브 변동성 지수. 그러면 얘가 이쪽에 서프라임 때 자, 상승했고 조정 주고 폭등했죠. 자, 상승하고 조정 주고 지금 현재 폭등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요거? 예. 네, 요거.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쭉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박살나는 겁니다. 채권 학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을 보시면 네 언제냐 2020년 7월 경에 고점을 찍고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반등이라고 찔끔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고 있죠 거의 무슨 급이다 국가 부도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풍덩 저 앞서 풍덩 두 번째 풍덩 이거 헤어나와 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영국이 국가 아 어, 디폴트 라든가 이런 선을 하게 되면 위험에 와 있다는 얘기 보이시나요 이거 살벌 하지요 예 채권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세상에 해가 지지,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이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안심하면 안되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어디에요 독일입니다 독일 예 독일 독일도 똑같아요 36 풍덩 어.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단어 풍덩 어, 풍덩 똥통이 빠지는 거죠. 독일이 뭐 껄떡대고 뭐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잘 보시고 그러면 어, 독일 그다음에 에, 영국만 그러냐? 일본도 그래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박살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빠지고 특히 에, 이 쪽발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미친 짓이고요. 아직도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살벌하게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어때요? 일본도 지금 박살나고 있다. 잘 보시고 그러면 미국 괜찮냐? 미국도 안 괜찮아요. 조만간 얘도 풍덩입니다. 보실래요? 국채 30년. 그래서 어, 국채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다는 얘기는 신뢰의 문제고요, 신용의 문제입니다. 자, 미국을 신용할 수 있을까요? 신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계속 돈을 찍고요. 그 열망고 미친년이 계속 돈을 찍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해요? 어, 그냥, 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예, 네, 이런 상황이 아주 진짜 살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올해, 내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네,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온다? 대공황이 온다. 네. 이게 1 0년물이죠 얘도 조만간 풍덩. 2000년대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좀 107인데 아마 100을 붕괴시킬 것 같고 최대 뭐 90, 80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채권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채권 투자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목놓아 부러지는 이유는 예. 채권 가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시기 저도 여기서 조금 살짝 실수할 뻔 했는데, 이게 빠지고 완전히, 예, 돌아선 신호를 보고, 돌아섰지만 다시 빠지죠.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이 신뢰, 신용이 상당히 지금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어, 어,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1 0년물이 폭등할 수 있는 아마 조만간 5% 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5% 넘는 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지금 간혹 가다가 채권 하세요. 채권이 좋아요. 좋아요. 갭을 지금 좋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자, 채권 박살, 채권 학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건 회사 채권인데, 하일드 정크본드입니다. 그레이드 등급 채권도 폭락을 하지만, 하일드도 지금 폭락이 시작이 됐다. 네,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RSI 46, 이번에 또 풍덩, 그러면 이 흐름, 여기 보시는 이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흐름이 나오면서, 얼마예요? 네. 어디 회사들이 엄청난 파산이 일어나고요. 그 파산에 따른 실업률이 엄마무시하게 증가할 것이다. 연준도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자 채권 박살. 네, 저도 어, 제 손을 떠난 제 손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만 할 뿐이지. 아니, 금리가 이렇게 4.6%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냐고. 조만간 5%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고 나발이고 뭐고 가네. 예.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이거는 몇몇 소위 말하는 대가리에 똥 만들었고, 대가리를, 대가리를 도끼로 뽀개를 만한 그런 애들이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하고, 빚을 내고 있어요. 전쟁도 아닌데 미친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 조만간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지진도 많이 나고요. 요즘 난리죠. 거기 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패닉으로 빠질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반성이 없어요. 절대로. 네. 그 다음에 유럽 망하고 있고요. 영국 국가 부도 사태고요. 그래서 어, 독일, 영국. 그래서 이번에는 네. 서양 세계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벌한 얘기 같죠? 살벌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지금 쭈막하게 찍고 올라오고 있죠? 급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올해, 내년. 그래서 보시고 부동산 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맨 망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 상황을 가지고 뭐 단기 하락이니 뭐 반등이니 뭐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 무조건 지표에 의지해서 간다. 대산말도 믿지 마시고요. 예. 이 팀은 제가, 배터리, 언제부터? 예. 네. 2021년 12월부터 폭락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테슬라. 똑같죠? 예, 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제가 계속 요새 엔비디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박살나는 거죠? 네, 운송 지수기, 운송 주식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가 좋다. 예. 네. 뭐, 물류가 안 도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풍덩. 오늘의 화두는 풍덩. 예. 그래서 어 주식, 그 다음에 월드스톡 드디어 어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다. 잘 보시고 코인은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확대하다가 지금 축소되는 상황, 박살나고 있다. 킬러 C 마이너스 20%룰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믿지 마시고요. 이제 모든 거 믿지 마시고 오로지 뭐다? 지표에 그러니까 의지해서. 지표에 의해서 시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거, 현금. 그 다음에 실금. 에, 실물 금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칭이 가능합니다. 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숏. 그래서 엔비디아 숏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 예. 국내 유일 고주부 채권까지 분석하는 채널.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구해야 되죠? 나만 살면 의미가 없어요. 예. 많이 알리셔 갖고요.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대장, 대상경제보상 공부채널이다.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뭐, 숏을 하든, 롱을 하든,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다 누군 판단이다. 자기 판단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네. 제 영상은 보다 참고만 할 뿐이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thank you